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금호타이어 G투어 맨즈 1차 대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막전의 뜨거운 승부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5월이 돼서야 개막을 할 수 있었던 G투어. 하지만 다시 올해는 정상적으로 3월 그 힘찬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골프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개막전 벌써부터 기대가 큰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참 많이 했고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을 더 많이 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보다 풍성하게 볼거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민혁 선수의 입대로 이 최다승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이 즐비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KPJ 코리안 투어 선수들도 함께 합류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다승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민혁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동안에 이제 우승을 할 수 없었던 선수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KPJ 투어 선수도 들어오고 해서 신예 선수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새로운 시즌의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개막전 과연 어떤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대회 개요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막이 오릅니다. 대전 유성구 조이마루에 다시 한번 G투어 스타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자, 이번 개막전을 통해서는 젠스필드 컨트리클럽의 코스를 소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합산으로 진행이 되고요. 5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시드권자는 2020년도 시즌 우승자, 추천, 초청, 예선 통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개막전 총 상금은 7천만 원, 우승자에게는 2천만 원, 2위에게는 1천만 원, 3위에게는 60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개막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1차 대회는 순범준 선수의 우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2차 대회는 김민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길었던 우승의 공백을 깨고 우승을 했죠. 네. 박기원 선수도 강자다운 모습을 3차 대회를 통해 우승을 거머쥐면서 증명해 보였고요. 최민욱 선수가 4차 대회 우승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민욱 선수 지금마다 참 늠름한데요. 건강히 은생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5차 대회는 장타자 김홍택 선수가 우승컵을 거머쥐었고요. 김정호 선수의 6차 대회 우승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정호 선수 드디어 이제 우승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챔피언십 2인자의 서름을 날렸던 이성훈 선수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만년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1라운드에서는 늘 1등인 선수가 이제 우승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네, 올 시즌도 1차 대회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챔피언십까지 총 7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챔피언십에 가면 다가가면 갈수록 점수도 점점 높아지고요.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저 중에서 이름 하나 정도는 내가 꼭 올리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즌도 2회 이상의 우승자가 없었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였고요. 올 시즌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제작이 됐고요. 올 시즌 새로운 메인 스폰서와 함께 출발하는 G투어 맨즈 1차 대회입니다. 주최 측의 인사말도 함께 들어보시죠. 골프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존 G투어 맨즈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금호타이어의 마케팅 담당 이강승 상무입니다. G투어 맨즈를 통해 프로골프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골프존과 함께 프로골프와 골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2021 금호타이어 G투어 맨스 1차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메인 스폰서와 함께 더 힘찬 출발이 기대되는 오늘의 개막전. 이 우승컵을 거머쥘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첫 경기부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우승을 하던 선수들이 우승을 하다가 후반에 이제 신예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엔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막전은 젠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소화할 선수입니다. 네, 6,511m고요. 거리는 좀 멀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플랫한 지역입니다.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대상 포인트 1위에 빛나는 김민 선수가 통산 11승에 도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선수죠. 힘, 정교함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아쉽게 대상 포인트 2위에 머물렀던 하규원 선수도 대상을 향한 심기 일전을 갖고 나서겠습니다. 아, 김홍석 선수를 포함해서 이 상위 랭커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력이 거의 이제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누가 당일에 잘 치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질투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PJ 코리안 투어 스타들의 출사표, 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특히 이재경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번 경기를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자, 과연 이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주요 선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대치가 좀 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상금왕이랑 대상했을 때도 제가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군대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속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연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올해 좀 성적을 잘 내서 올해도 한번 상금왕이랑 대상을 둘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승 스코어가 솔직히 좀 제 예상보다 항상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 대회마다 우승 경쟁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마음가짐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 투어, 지투어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또 이번 대회도 좀 마음 비우고 쳐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코어를 엄청 잘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좀 한 40등 안쪽으로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첫 대회인 만큼 좀 긴장감 있게 재밌게 즐겁게 해서 탑10을 목표로 해서 좀 좋은 성적 거둬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KPJ 코리안 투어 선수를 포함해서 올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출사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참 반가운 얼굴들이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중계가 있었는데 선수들 참 매너도 좋고 참 힘찬 그런 팀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1라운드 주요 장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한별 선수의 2번 홀 두 번째 샷. 들어갈 뻔했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개막전 기대가 되고요. 김영웅 선수 파포 7번 홀의 두 번째 샷. 이게 튀어서 그대로 올려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주저앉은 김영웅 선수의 팀 모습인데요. 참 말 그대로 이제 김한장 차이로 빠졌습니다. 예. 그래도 멋진 샷을 구사해줬던 김영웅 선수. 김홍택 선수도 만나보시죠. 파포 12번 홀 두 번째 샷. 맞췄고요. 방향 좋습니다. 들어가나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역시 김홍택 선수. 나이스 이글을 기록하는 김홍택 선수 12번 홀까지 2연 더파를 막하게 됐습니다. 파포 15번 홀 이재경. 자, 거의 뭐 컴퓨터 스윙에 가까운 선수죠. 이재경 선수. 좋아요. 두 번째 샷으로 완벽히 버디 찬스를 만들었던 이재경 선수입니다. 파3 17번 홀. 김민 선수의 두 번째 샷. 버디를 노렸던 샷이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야, 김민수 선수는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함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정확성, 힘,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4번 홀 박범희 선수의 버디 시도. 어려운데요. 먼 거리 버디 퍼 박범희. 이게 들어가네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박범희 선수도 만만치 않은 버디 퍼를 성공해내면서 1라운드 인상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3 8번 홀 손동주 선수의 버디 퍼. 좋은데요. 이게 들어가네요. 절묘하게 성공해냈던 손동주 선수입니다. 야, 손동주 선수도 참 저력이 무섭습니다. 네. 지난 시즌은 탑5에 3번이나 이름을 올렸던 손동주 선수 18번 홀 이글 퍼스를 성공해냈습니다. 손동주 선수. 야, 뭔가 이제
일을 하나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최근 세 시즌을 돌이켜봤을 때 이 준우승에 머물렀던 순간이 많았는데 자 절치부심 우승에 도전하는 손동주 선수가 12언더파 1라운드를 선두로 마쳤습니다. 네, 박범희 선수, 김민재 선수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건에 다섯 타 안에 들어와 있고요. 손동주 선수는 뭐 이성훈 선수의 사천지간이라고 볼 정도로 예. 거의 뭐 2위권을 너무 자주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종 라운드에 나설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2라운드 제가 1라운드를 쳐봤기 때문에 2라운드는 좀 더 그린 위에서나 뭐 거리감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서 2라운드 때 좀 잘해서 좀 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두 그룹보다는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즐기려고 치려 했는데 마지막에 막상 좀 잘 치니까 욕심을 내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보기를 치게 되더라고요. 2라운드 목표도 무조건 즐긴다는 마인드로 재밌게 즐겁게 활기차게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미스가 이제 퍼터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동료 프로들하고 이렇게 연습 게임을 많이 하면서 퍼터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G투어 5년 차인데 아직 우승이 없어서 우승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우승을 하고 싶은데요. 계속 그 전에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너무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큰 실수를 해서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마음을 엄청 많이 내려놓고 와서 그냥 편하게 한번 쳐보려고요. 네, 이 편안함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손동주 선수의 인터뷰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에 나서는 선수 조편성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정한밀, 남현준, 김영웅 선수가 한 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김형찬, 이성훈, 윤재인, 박종대 선수가 한조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김한별, 박래성, 심관우, 김민수 선수가 한조로 최종 라운드 나섭니다. 김창용, 금동호, 그리고 민덕기, 한철웅 선수가 한조에서 경쟁을 펼치겠고요. 선두주 만나보시죠. 손동주, 박범희, 김민재, 우현진 선수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파3 8번 홀 이재경 선수의 버디 시도. 이재경 선수 야, 참 좋은 샷 그리고 좋은 버디 이런 거 많이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적응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멋진 버디퍼 성공했던 이재경 선수 파5 11번 홀의 두 번째 샷. 오, 거의 핀인데요. 아, 완벽하게 투원에 이게... 성공했고 이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경 선수가 현재 10번 홀까지는 7언더파 11번 홀에 이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면 이제 9언더를 만드네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이글 이재경. 9언더파 무섭게 선수권을 추격하고 있는 이재경 선수의 집중력이고요. 파3 8번 홀 김한별. 아, 김한별 선수도 볼을 굉장히 똑바로 치는 선수예요. 아, 김한별의 티샷이 완벽했습니다. 프리런의 근사치의 티샷을 한 차례 보여줬던 김한별이었고요. 파4 10번 홀 이성훈 버디펏. 굉장히 어려운 라인인데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버디. 이성훈 선수가 15언더파째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네, 이성훈 선수도 이제 작년에 마지막 시합을 우승하면서 이제 뭔가 약간 불이 붙었어요. 예. 김영찬의 버디펏 성공해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찬 선수도 10번 홀까지는 13언더파. 질투어 5년차 박범인 선수의 버디펏. 좋은데요? 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박범희. 3번 홀을 버디로 장식하면서 12언더파를 기록했고요. 파4 9번 홀. 다시 한번 버디펏. 쉽지 않은 브레이크인데요. 박범희 선수의 버디펏. 떨어집니다. 어렵네요. 아니, 젠스필드 코스가 그렇게
이렇게 샷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린이 조금 이렇게 그 언듈레이션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퍼팅이 좀 어려운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두로 출발한 손동주 선수 10번 홀의 버디 팟. 오, 아, 주먹을 불 끈집니다. 야, 손동주 선수 거침이 없네요 오늘. 10번 홀까지 18언더파. 파5 11번 홀의 버디 시도. 오, 왜 막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번 홀 버디 팟 놓치지 않았던 손동주 선수. 아, 이 연속해서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결과 현재까지는 20언더파, 3타차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손동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홀 남아있는데요. 3타차면은 손동주 선수 이번에는 그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한번 갖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박범희 선수가 2위를 달리는 상황이었고 금동호 선수를 포함해서 김민수, 최성민 선수가 현재까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포 13번 홀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400m고요. 티샷 중요하고요. 세컨샷이 중간에 나무가 있고 크릭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선수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볼은 약간 우측으로 랜딩을 시켜주면 좋은데 좀 위험하죠. 우측으로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페이드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세타차 2위 박범희 선수의 티샷. 완전히 똑바로 날아가는 샷이네요. 이 선수들이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잡아내는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예. 연습량도 많겠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터득을 뭔가 했겠죠. 네, 감각적으로 네, 손동 선수 역시 다운스윙을 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이제 맞추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두 손동주 선수의 티샷. 네.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70m를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이제 드로를 걸어서 비거리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3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손동주 선수. 티샷 장면 다시 보시죠. 네.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스윙을 할 때 그쪽 리드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이제 왼쪽 뒤쪽으로 빠지면서 턴 리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파3 14번 홀 박종대 선수의 티샷. 방향 좋은데요. 오, 키기 후에 더욱더 가까이. 좋은데요.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 홀인원을 눈앞에서 아쉽게 놓치는 결과였습니다. 아,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선두와 다섯 타 차인 박종대 선수의 티샷. 키기 후에 마지막 순간 저 앞에 조그마한 모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작은 돌 같은 거 있죠. 예. 벙크샷을 한 선수가 그런 게 안에 있어서 약간 우측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은 대상 포인트 18위에 머물렀던 박종대 선수의 멋진 샷을 한 차례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성훈 선수의 14번 홀 티샷. 조금 우측인데요. 벙커는 넘겼고 일단 그린에는 올라왔습니다. 이성훈 선수 현재 16언더파, 선두와는 4타차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스를 한다면은 이성훈 선수처럼 우측이 좋습니다. 파포 15번 홀. 김한별의 티샷. 자, 김한별 선수 참 장타 선수인데요. 오. 거의 300m를 보냈습니다. 네. 김한별 선수가 이렇게 보기에 화면에서 보기에는 약간 말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르진 않았어요. 이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수인데 키가 조금 커요. 박범희 선수의 두 번째 샷. 파포 13번 홀이고요. 아, 이건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괜찮네요. 네. 오른쪽 프린지 쪽에 멈춰섰던 박범희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네, 선수들이 높은 쪽에는 가급적이면 볼을 안 남기려는 의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파포 13번 홀 손동주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방향 좋아요. 방향은 더 좋고요. 오. 아,
완벽히 붙였습니다. 야, 손동주 선수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요. 손동주 선수가 백스윙 탑에서 약간 왼손목 보호를 주면서 하는 스윙 모양인데요. 예. 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꼬임은 좀 적어지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스윙입니다. 통산 두 차례의 준우승, 또 지난 시즌은 최고 성적이 3위. 본인도 중요한 승부처에서 좀 욕심을 내다가 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큰 실수 없이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선두자를 지켜가는 손동주 선수입니다. 네, 박범희, 김형찬, 이성훈 선수도 이제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이성훈 선수의 버디 팟. 자, 이게 지나갑니다. 바깥쪽입니다. 성공했다면 공동 2위가 될 수 있었던 이성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성훈 선수 제가 참 우승이 목말라 있었는데 작년 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참 저 자신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재경 선수의 15번 홀 두 번째 샷. 좋아요. 있습니다. 네. 이재경 선수도 최종 라운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적응을 서서히 해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재경 선수가 이제 올해 21살인가요? 22살인가? 굉장히 아직 어린 선수인데 몸은 거의 뭐 슈퍼맨급에 가깝습니다. 김만별 선수의 두 번째 샷. 아, 조금 당기긴 했는데요. 오. 거리는 완벽합니다. 약 5m의 거리를 남겨둔 김한별 선수 버디퍼스 준비하겠고요. 자, 현재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범희 선수가 버디퍼스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7.2m의 거리 프린지에서의 버디퍼스. 약간 오르막이고요. 짧네요. 네. 약간 오르막이었는데 보기에도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약해 보였습니다. 박범희 선수도 지난 시즌 최고 성적은 6위. 하지만 이 개막전을 통해서 올 시즌 또 안정적인 출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현진의 버디 컷. 돌아서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자, 13번을 버디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16원 더파.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페이스가 네. 지금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버디 8개에 보기 하나인데요. 저 보기 하나가 조금 아쉽네요. 버디 행진을 무섭게 이어가는 우현진 선수였고요. 파펏 이성훈 14번 홀은 파펏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 이성훈 선수가 전반 9홀에 8개의 버디를 네. 했습니다. 최종 라운드 뜨거운 페이스를 이어가는 이성훈 선수고요. 자, 홀인원을 아쉽게 놓쳤던 박종대 선수 여유있게 버디퍼스를 성공해내면서 3연속 버디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G2어 선수들이 약간 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로크가 뭐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수들이 거의 다 이제 정상적인 스트로크 방식으로 거의 다 바꾼 것 같아요. 선두 손동주 선수의 버디퍼스. 네, 스트로크 좋고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13번 홀까지 21언더파.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고요. 최종 라운드도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 라운드에서는 버디만 9개를 잡았습니다. 예. 파펏 박범희. 자, 파펏은 성공해냈지만 선두 손동주 선수와는 격차가 4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버디가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이 환경 연합에서 한계가 들을 것 같아요. 새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만큼 인상적인 최종 라운드를 소화하고 있는 박범희 선수 그리고 손동주 선수의 최종 라운드입니다. 아, 현재까지 21언더파 손동주 선수가 큰 실수 없이 이제 격차를 더 벌리면서 안정감 있게 선두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홀 남긴 가운데에 지금 4타 차. 진짜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박범희, 이성훈 선수 그리고 코스 자체가 조금 넓기 때문에 아주 큰 실수만 아니라면은 손동주 선수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듯도 싶습니다. 네, 박종대, 우현진 선수도 좋은 페이스를 보이면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버디퍼 성공해내는 이재경 선수입니다. 네, 이재경 선수가 하고 있는 그립이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는 써 그립이라고 하는데 집게 그립이라고도 하죠.
근데 퍼팅이 잘 안 될 때는 저 그립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고 그 감이 있으면 그 감으로 자신의 감을 찾으면 좋아요.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김한별. 김한별 선수 15번 홀 버디 시도였는데요. 김민수의 버디 팟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김민수 선수는 봤기 때문에 거의 뭐 못 넣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14언더파 공동 7위에 이름 올리는 김민수 선수. 지난해 잊지 못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파3 14번 홀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186m고요. 파3입니다. 그린은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선수들이 핀 포지션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좌측보다는 핀의 약간 우측 방향에 떨어지면 좋고요. 너무 안전하게 쳐서 좌측을 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3퍼스에 위험이 있습니다. 손동주 선수의 티샷. 조금 좌측인데요. 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left right 퍼팅을 남겼는데요. 일단은 잘 부채하겠습니다. 본인도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부분들 스윙 궤적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 박범희 선수의 티샷. 아, 이것도 좌측인데요. 비슷하게 갑니다. 먼 거리.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좌측 마운드 위에 볼이 서게 되면은 퍼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4타차 2위 박범희 선수. 자, 앞서 티샷에 좋은 흐름이 있었던 박종대 선수 파포 15번 홀입니다. 약간 밀리는데요. 괜찮네요. 그래도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박종대 선수입니다. 네, 선수들의 고질병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이제 후반에 가거나 아니면 몸이 좀 지치거나 이러면은 볼을 좀 좌측으로 당겨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은 괜찮겠습니다. 이성훈 선수의 티샷도 페어웨이 안착하는 모습. 이성훈 선수와 박종대 선수가 나란히 16언더파를 기록하면서 공동 3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경 선수가 이 개막전 G투어의 이제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해가는 모습인데요. 네, 이재경 선수가 2020년 제네시스 상금 포인트를 가지고 경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우승을 했죠. 16번을 두 번째 샷. 좋습니다. 방향성 좋았고요. 조금은 흘러가는데 일단은 약 5m가 좀 넘는 거리. 6m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네, 러프에 볼이 있어가지고 예상보다는 볼의 스핀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KPJ 코리안 투어 1승이 있었던 이재경 선수도 G2를 통해 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3 14번 홀 박범희 선수의 버디 팟. 자, 11m 거리에 버디 팟. 괜찮아요. 일단은 근처에 붙이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팟입니다. 본인도 끄덕끄덕하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박범희 선수입니다. 2017년 G투어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인상적인 데뷔를 했었던 박범희 선수였고요. 선두 손동주. 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욕심낼 필요 없고요. 버디 팟. 자, 좋은데요. 손동주 지나갑니다. 근사한 퍼스 시도했는데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퍼스인데 선수들 참 기량이 뛰어나네요. 네. 저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이 붙이는데. 파포 16번 홀 김민수의 두 번째 샷. 자, 드로가 예쁘게 걸렸고요. 서줘야죠. 네. 핀의 바로 뒷부분 랜딩 이후에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만별 선수 두 번째 샷. 오, 잘 붙였습니다. 좋아요.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웨지 플레이를 할 때 클럽을 굉장히 볼 가까운 쪽으로 잘 집어넣고 보세요. 네. 볼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헤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주 상위권 플레이어들한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술이죠. 티샷도 완벽한 비거리를 자랑했고 두 번째 샷도 안정감 있게 보여줬던 김한별 선수고요. 박종대 선수의 두 번째 샷, 파포 15번 홀. 자, 샷은 잘 들어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컨트롤 스윙을 할 때는 스피드는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몸은 정상적으로 이제 피니시처럼 이렇게 쭉 돌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이 대체적으로 이제 좌측으로 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성훈 선수의 15번 홀 두 번째 샷. 오, 좋아요. 아, 네, 핀의 앞축. 정확한 방향성을 한 차례 또 보여줬던 이성훈 선수고요. 다시 선두 손동주 선수가 14번 그린 위에 있습니다. 파펏 넣어야죠. 떨어집니다. 네. 파세이브에 성공하는 14번 홀 손동주 선수 21원 더파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손동주 선수, 아, 오늘 경기 내용 정말 좋습니다. 박범희 선수도 14번 홀 8호 마무리 짓고요. 4타차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은 손동주 선수와 박범희 선수의 인상적인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성훈, 박종대, 우현진 선수도 공동 3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코스인 경우에는 저 정도 타수면은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오늘은 페어웨이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버디펏 이재경. 오, 들어가네요. 성공해냈습니다. 16번을 버디로 장식하면서 백투백 버디 9원 더파 공동 19위가 됐습니다. 네, 이재경 선수 이번 스트로크는 백스트로크 조금 원래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에 자신감이 자꾸 떨어질 때는 아예 그냥 딱 정해놓고 스트로크를 뺐다가 탁 쳐버리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정하민 선수도 버디 퍼스를 성공해냈습니다. 자, 정하민 선수가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막전인데 그래도 버디 하나를 추가하면서 4원 더파 현재 기준 공동 36위가 됐고요. 파포 15번 홀 버디 펏. 박종대. 아,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너무 적게 봤어요. 예. 아쉬워하는 박종대 선수입니다. 성공했다면 공동 2위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성훈 선수는 어떤 결과일지. 버디 팟. 아, 스트로크 정말 좋습니다. 이성훈 넣었습니다. 나이스 버디. 15번 홀 버디를 추가하면서 현재 기준 이제는 공동 2위까지 올라서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야, 이성훈 선수 스트로크 정말 좋고요. 클럽 헤드 다니는 길이 뭐 완벽히 가깝습니다. 예. 지난 시즌 챔피언십의 우승자 이성훈 선수가 개막전도 인상적인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버디 팟. 오, 이게 떨어집니다. 오, 나이스 버디. 아, 지난 시즌 대상 포인트 1위다운 모습. 후반 나인홀을 통해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김민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버디가 벌써 7개죠. 네. 김민 선수는 이제 15원 더파가 됐고요. 김한별의 버디펏 역시 성공해냈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만약에 언젠가 우승을 한다면은 드디어 한별이 되는데요. 별이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제 곧 김한별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손동주 선수가 21원 더파 선두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제는 이성훈 선수가 공동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박범희 선수까지 공동 2위고요. 박종대, 우현진, 김민수, 김한별 선수까지 참 각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손동주 선수가 안전하게 플레이를 참 잘해주고 있네요. 개막전 우승을 통해 가장 인상적인 출발을 보일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